봄날의 설산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? 3월 중순 오지의 산속에는 봄꽃 대신 새하얀 눈꽃이 폈습니다. 여기는 아직 겨울 같아요.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잘못하면 못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, 길을. 살금살금 설산의 하얀 바탕 속으로 들어가는 길. 꽁꽁 발이 묶였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또 한참. 이 엄춘 설안에 마침내 고대하던 그분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떠시오? 힘들었지요? 선생님, 여기는 무슨 겨울이에요? 겨울이죠. 눈이도 꽃도 피고 다 했는데. 아이, 동작물이 딱 버티고 있는 모양이야. 아직도요? 저 너머에서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이 오고 있습니다. 백두대간을 굽이치는 물길, 동강을 품은 땅, 강원도 정선. 북평면의 가파른 골과 골이 만난 자리, 단임골이라는 오지마을이 생겼죠. 선녀와 나무꾼이 살 것 같지만 제설꾼 스님 한 분 계십니다. 5월 초까지 오카에도 서리가 내리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이 주면 주는 대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소나무 위에 또 소식을 전하잖아요. 가만히 듣는 거지, 이 소식을. 할 만하십니까? 아휴, 할 만합니다.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. 눈 치울 사람 스님 말고 또 없답니다. 오지 살다 보면 식성도 오지. 아우, 시원하다. 사람 구경도 두 달 만의 일이죠. 눈 드셔도 돼요? 꽤꽤 삽니다. 무슨 맛이에요? 눈맛? 해발 870m. 정선 사람들마저 골짜기라 부르는 단임골 꼭대기가 스님의 집입니다. 공부하는 스님들이 짧게는 1년, 또 길게는 3년. 저는 6년째 그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. 6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? 네네. 혼자 계시는 거예요? 혼자 있습니다. 아유, 외롭지 않으세요? 그 맛이 있는 거죠. 휴대전화도 이곳에서는 먹통이 된다죠. 아무리 수양이라지만 끈기 한번 남다른 일개 스님. 때늦은 눈, 모진 추위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두 어여쁘답니다. 지금 또 어디로 가십니다? 나무하러 또 오늘 뗄 양을 또 해 내려와야 되거든요. 안 해도 될 일이 이곳에선 안 하면 안 되는 일. 무게중심 잘 잡아요. 비탈길이라서. 산을 벗삼고 바람을 친구 삼으니 혼자라는 생각 별로 안 든답니다. 가자, 가라. 뽀드득 뽀드득 사뿐히 지르밟는 길에 가을이 관음이도 발자국을 보태지요. 마음 공부엔 오지가 최고입니다.
도시 사람들은 편하게 뭐 사는 게 익숙하지만은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 오히려 불편해. 그게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죠.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? 그리고 이런 노동의 대가 없이 이 나무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? 힘듭니다. 폭설에 쓰러진 나무조차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. 아이고, 이 정도 되면은 오늘 하루 뗄 양이 되려나? 오늘 어쨌든 뭐 산이 주면 주는 대로 오늘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 나무처럼 일개 스님 역시 잠시 머물다가는 객. 빌렸으면서도 못내 미안하죠. 가자, 올라가자. 가자. 오지 생활 6년이면 황량해 보이는 저 산비탈도 풍성하게 보인답니다. 어디 가세요? 도라지 캐러 갑니다. 도라지가 있어요? 예. 이 산 도라지가 산에서 이제 씨를 받아다가 이제 제일 뒷산에 이제 뿌려놨는데 또 먹을 만큼 그래 또 도라지가 납니다. 한날 보니까 지들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있더라고. 무슨 말씀이세요? 지들도 이걸 캐먹어요, 도라지를. 지가요? 저 지구멍이 있어. 그래서 내가 너 캐먹으면. 나눠 먹어야 콩 한쪽도 더 맛있습니다. 어디 도라지 뿐인가요? 돼지 감자는 멧돼지 차지. 맛 한 번 못 보고 다 내준 적도 수두룩. 아니, 도라지 맞죠? 도라지가. 도라지 맞아요?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, 도라지가 오래되니까. 이게 내두가 이렇게 기형으로 되어 있는 모이다. 오늘은 스님이 한 발 앞섰습니다. 독학으로 배운 농사라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요. 아이고, 요 할미꽃이 폈네. 할미꽃이 나네. 아이고. 이제 막 초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산골에도 봄이 오네요. 와야지요. 잡아도 옵니다. 봄은 꽃을 피우겠죠.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. 행복하고. 기다린 만큼 더 기쁩니다. 움트는 봄의 기운만으로도 계절이 바뀐 듯하죠. 돈은 떨어져도 괜찮지만 곳간에 땔감 떨어지면 불안한 오지 생활. 이곳은 여름까지도 불을 피워야만 지낼 수 있답니다.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일일이 이 산이 허락을 해줍니다. 일상은 그래서 더 빛나죠. 고추장 두 큰술, 매실 액기스와 식초.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맛이 나더라고. 이렇게 몇 번을 해 먹어봤죠. 아, 그래도 맛이 있어.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묻혀 먹어보라 했는데 본인의 맛을 해치더라고. 요리도 농사만큼이나 몰랐다는 일개 스님. 이제는 밥상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. 그림 한번 보고 맛 한번 봅니다. 태양이 주는 이 따뜻함도 마시고 저 앞에 보이는 저 큰 산도 있고 또 작은 산도 있고 또 어우러져 있는 저 모습도 참맛, 저 맛이 정말 참맛이지. 이 맛은 작은 맛이지.
내가 작아질수록 마음은 더 커지는 법이지요. 선글라스 대신 이번엔 고글. 완전 무장하고 험한 일 좀 하시려나 본데요. 절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. 재래식 폐호소를 짓고 있습니다. 재래식 화장실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럼으로 쓰려고, 퇴비로 쓰려고 그렇게 이 재래식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. 이제 목수에도 도전하겠다는 일개 스님의 포부 아래 공사가 진행된 지 언 6개월. 순환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, 앞으로. 작은 거지만은 꼭 돌려줘야 할 양분이거든요. 저 하나라도 그 버려지는 그 작은 것으로 챙겨서 다시 자연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. 그게 중요한.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. 잘 맞네. 이 품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선물. 스님의 해우소는 빚을 갚고 싶은 그 오랜 마음입니다.